때론 솔직하게 때론 심도 있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략 세우고 있는지 전문가의 그 속마음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요.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지난 설 연휴 잘 쉬셨죠? 예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자, 시장이 일단은 설 연휴가 좀 지나고 나니까 달라진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.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일단 중소형주 장세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. 강세 마인드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중소형주 장이 오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. 저는 10년 전에 이 주식시장이 요즘과 같은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과거 2007년도였죠. 2007년도에 리만 사태 이후에 또 좀 투자를 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, 현대차, 기아차들이었는데 그런 주식들이 2년 이상을 쭉 장기 상승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. 자동차 화학 정유주들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에 좋다는 뭐 현대차, 기아차, 삼성, SDI, LG화학 등을 엄청 담았었는데 그런 주식, 대형주, 우량주들이 10년간 조정을 했죠. 이번에 또 뭐 똑같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시장 주도주였던 뭐 카카오라든지 셀트리온, 삼성전자, 현기차, 뭐 네이버 이런 대형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이라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큰 시세를 이미 주고 조정하고 이제 시세가 끝난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그런 시장에서는 그쪽 섹터가 아닌 반대로 이 중소형주장이 크게 나옵니다. 중소형주. 자, 제가 이 방송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? 카카오가 작년에 가을 때 오늘이 가장 싼 주식이다라고 뉴스 나올 때 앞으로 카카오는 오늘이 가장 비싼 주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큰 대형주들의 뭐 믿음으로서 들어간 건 맞습니다. 장기투자도 좋겠지만 그렇게 너무 몰렸을 때 과거의 기억을 제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대형주들 주도주들이 조정을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조정한다. 이제는 중소형주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 말씀처럼 중소형주들이 오늘도 불을 뿜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고민인 것이.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대형주들을 잘 갈 거라고 예상하시고 많이 사셨단 말입니다.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? 네, 일단 계좌에서 대형주 비중이 너무 크다면은 비중을 좀 쪼개서라도 소형주, 중형주들을 좀 담아야겠죠. 자, 10년 전 과거 잘 생각해 봅시다. 그때 차과정이 꼭지를 치고 기아차, 현대차, 삼성, SDI 등 LG화학 등 10년 전에 꼭지 치고 이 조정이 10년 걸렸습니다. 그러면 지금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.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? 2014년에 제약주, 바이오주, 하다못해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네이버, 카카오 이런 주식들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던 주식들이 꼭지를 친 거라고 좀 봐지고 뭐 시세를 크게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. 그런 이제 다시 남들이 이제 수익 많이 났다고 크게 올랐던 것을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드려보십시오. 대형주 물리신 분들 그쪽 종목 쉽게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. 10년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이런 시세의 원리를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주식시장에서.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소형 가치주들이 그 틈, 갭을 좀 메울 것이라고 봐주고요. 항상 이제 시장에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장기로 크게 오르는 주도주라는 것이 있어요. 주도주라는 것이 제가 과거에 말씀을 좀 드렸던 뭐 2,300 오른 HMM이나 뭐 카카오 이런 주식들이 그 당시에 주도주죠. 자, 근데 그런 주식들이 상투를 치면서 쉽게 다시 가지 않는다는 거를 좀 깨달아야 되고요. 어쨌건 그런 새로운 또 이 환란이 오고 나서 장의 변화가 올 때 이 바닥에서 새로운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강하게 올라오는 주식들이 있어요. 기존 주도주가 꺾이는 시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중소형주에서 제2의 HMM이나 또 카카오가 나오는 법입니다. 그런 주식들을 좀 쪼개어 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노란톡에서도 그런 이제 시점 지난주 연휴 전에 바닥을 쳤다 이제 중소형주 장이 올 것이다 하면서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같이 오셔서 좀
공부를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고요. 중소형주들 앞으로 좀 유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